현재 무직장인들의 무역 활동입니다. 나왔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지만 이제 이 시대 자체의 무역 형태를 가리키는 고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도 그냥 이런 형태로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 거류지 무역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거류지라는 것은 대충 단어 뭔지 오시죠. 일단 땅이죠. 거주지랑 비슷한 개념으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살 수 있는 지역, 즉 개항 이후에 외국 상인들이 이제 개항장이 구성이 됐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1876년도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항장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항장에는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곳,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설정이 되는데요. 거기를 우리가 이제 거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주지하고 그냥 비슷한 뜻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무역 형태가 그 거류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무역 형태를 거류지 무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은요, 그냥 개항장에 거류지가 있어요. 거류지가 있고 외국 상인들은 이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요. 사실 외국 상인들이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의 소비자라든지 아니면은 생산자를 만나야 될 텐데, 자, 문제점은 뭐가 될까? 우리나라 소비자라든지 생산자라든지 상인들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다? 거류지 바깥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의 활동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때 초창기에는 개항장 주변 10리, 개항장 주변 4km 반경으로 이제 활동 범위가 제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할까?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안쪽과 바깥쪽을 오락가락할 수 있는 중개상인들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국내에... 아이고... 오늘 집중이 안 된다. 자. 중개상인들이 필요해지게 되고요. 사실 조선시대 후기부터 국내에 이런 역할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포구라든지 아니면 항구를 죽치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배 타고 들어오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가 오가는 상인들한테 중개해준 역할하던 상인들 뭐라고 불렀었니? 선상 아니고 배 타고 온 애들이고 여각이라든지 그리고 객주 같은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시기의 무역은 국내 상인들이, 중개 상인들이 국내 소비자 생산자 내륙에 있는 애들과 그리고 외국 상인들을 연결해주는 형태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루어졌던 무역의 형태를 우리가 거류지 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무역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사실 얘네들 외국 상인들이 활동하면서 팔고 그리고 사는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얘네들 보통 어떤 물건들을 판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물건들은 주로 면제품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면제품 수입이 미친 영향은 국내에서 면제품 생산하던 애들 국내 수공업에 타격을 줬다라는 것들 앞에 이미 시험 범위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출했었던 물건들은 뭐가 된다? 주로 곡식, 쌀이 많이 수출이 됐었고 그리고 이게 가지고 온 영향은 국내 곡식 가격이 오르면서 그리고 물가가 폭등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하층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외국 상인들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 좋다 안 좋다? 일단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 중개상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여각과 객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외국 상인들을 안 좋아할까요?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할까요? 안기겠죠. 왜? 지금 뭔가 새로운 돈벌이거리가 생긴 거죠. 이전에는 없었던 외국 상인들의 거래를 중개하게 되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이 당시 중개상인들, 여각과 객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외국 상인들과 국내 중개상인들이 협력하는 관계로서 나름대로 함께 여러 가지 이득을 올리는 시기가 초창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류지 무역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던 무역이 1882년을 기점으로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자, 1882년에 있었던 커다란 사건은 뭐였을까? 이모군란이 있죠. 자, 그리고 이모군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체결된 것들
조청장정이 있었고요. 사실 이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커다란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청장정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시작은 어떻게 된다? 본 조약은 조선의 왕과 청나라 대신상에서 체결된다. 그리고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라는 내용을 규정했고 그와 더불어서 청나라 사람들은 조선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린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조청장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특혜의 내용이 뭐였느냐? 청나라 상인들은 다른 나라 상인들과 달리 거류지라는 것 바깥까지 벗어나서 즉 내륙지방까지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심지어는 서울 시내까지 들어와서 무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형태가 내지통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지통상의 뜻은 뭐겠나요? 통상은 일단 무역이고 내륙지방까지 들어와서 이뤄진 무역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의 형태는 언제까지 가게 되느냐? 1894년 아마도 무슨 사건일까요? 중앙농민운동 직후에 있었던 청일전쟁이고요. 그 이후에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이루어지는 형태 우리가 내지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문제는 시기를 셋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시기, 전쟁 첫째가 대항과 외국 상인들의 무역 활동이지요. 무역 활동은 결국 언제부터 시작된다? 대항 이후고요. 그래서 대항 후부터는 1876년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루어졌던 무역의 특징들, 거류지 무역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루어졌었다라는 것들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지통상이 허용된 이후에 이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많은 사람 있습니다만은 누가 배웠을까? 외국 상인들의 활동 범위가 사실상 제한이 없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가 되는 거죠? 경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 상인들이 직접적인 경쟁 상태가 됐습니다. 이거 가만 됐습니까? 우리의 상권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상권 수용이라고 하면서 외국 상인들의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중개상인들의 입장은 일반적인들과 좀 달라요. 얘네들은 처음엔 어떻게 참여하다가 그 이후엔 어떻게 상대가 되면서 기초부터 저항하기 시작하는 것 그런 걸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시기별로 특징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활동하는 상인들의 시기별로 좀 볼까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활동했던 상인들은 얼마나 상인입니까? 어디랑 맺은 거니? 일본이죠. 1870년 강화도 조약 이후. 그 다음에, 일본만 이후에 추가된 상인은 어느 나라일까요? 경쟁하는 형태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내지통상입니다. 됐을까? 통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졌고 그러면은 그 힘을 청나라의 어떤 어느 나라 선인들이 연락하고서 활동하게 되는 그 이후의 모습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외국과 여러 가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과도 조약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양 상인들도 계속해서 활동을 합니다만은 그네들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